안녕하세요. 제주는 탐나 강소아입니다. 제주의 봄 하면 생각나는 섬, 바로 가파도인데요. 싱그러움 가득한 청보리 보러 저와 함께 가파도 여행 떠나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 있는 가파도 청보리는요, 제주의 전통 품종인 향맥이라고 합니다. 일반 청보리보다 두 배 이상 자란다고 하고요. 이 가파도에서 전체 70%, 그러니까 18만 평 정도가 이 청보리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청보리 사이길을 걸으니까요, 일단 푸른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기도 한데, 이 청보리가 살랑거리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곳은 상동마을과 하동마을 연결하는 1km 구간의 벽화 마을길인데요. 여기 돌담도 있고 또 아기자기한 벽화도 그려져 있어서 가파도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가파도의 가장 중간이자 또 가장 높은 곳인 소망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가파도의 모든 방향을 조망할 수가 있고요.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또 자신의 소망을 비는 곳이라고 해서 소망 전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신다면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 하나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방이 다 바다잖아요. 네. 근데 나 이 청보리 색깔과 황금색이 너무 조화가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축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청보리가 예쁘게 있으니까요.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파도로 놀러 오세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 가파도의 명물, 바로 청보리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어봤지만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약간 요거트 맛이 나면서도 그 볼이 약간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같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가파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아이스크림이어서 여러분들도 와서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와, 핫도그가 진짜 커요. 갓 튀겼는데 이제 보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씹힌다고 해야 되나? 정말 맛있어요. 네, 우리가 마라도 하면은 짜장면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파도는 짬뽕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해물짬뽕이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비주얼은 합격이고요. 냄새도 약간 매콤하면서도 뭔가 이제 해물향이 약간 올라오거든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발이 굉장히 탱탱탱탱 잘 살아있어요. 깔끔한 그런 매운맛입니다. 와, 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 껍질도 그냥 먹어도 되네요. 진짜 맛있다. 홍합, 새우, 제주 해녀가 직접 잡은 제주의 꿀소라. 볼거리만큼 먹는 재미도 쏠쏠한 게 이 가파도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마저 이 짬뽕 다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오늘 가파도 청보리 물결을 따라서 여행을 해봤는데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선 청보리가 파랑파랑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많은 힐링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주는 탐나!